우와. 한번 들어가 볼까? 아, 이게 방송에 나왔던 거네. 들어가 봐야겠다. 안녕하세요. 안녕. 와, 여기 여우가 있습니다. 아, 얘 밥 먹고 있었네. 와. 얘는 붉은 여우고요. 네네네네. 이제 까만색이랑 빨간색이랑 섞인 크로스 폭스라고 해요. 아, 진짜요? 아, 이거 주면 바로 먹는구나. 하나씩 주세요. 하나씩 줘야 돼요? 네. 한 방에 다 먹어요. 아. 응? 여기 서열 1위. 얘가 서열 1위예요? 네. 야, 네가 서열 1위구나. 넘어쳐 먹어라. 혹시 얘 만지면은 만져도 되나요? 만지는 거는 이제 네. 간식 주시면서 여기 밑으로. 아, 이런 식으로. 네, 이 친구들이 오, 여기 위에도 있는데 이 친구는 약간 좀 사납게 생겼는데. 얘는 북극 여우고 강아지처럼 되겠어요. 아. 그 냄새를 끙끙 맡네. 야, 너도 여기다 올려놔 줄게. 먹어. 네네. 여기 보면은 이제 강아지 같아요. 하는 행동이. 우와. 우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앉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앉아. 약간 뒤로. 앉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리로. 그래서 이렇게 뒤로. 뒤로. 빨리 달라. 앉아. 야, 너는 여기 땅 해줄게. 그래서 앉아. 아. 얘가 제일 강아지 같다. 얘도. 털이. 얘는 여기 서열 2위예요. 이 친구가요? 네네. 안녕. 서열 2위고 이렇게 네. 생겨서 빅토리아라고 하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 좀 약간 이쁘게 생겼네요. 그쵸? 네. 이거 안녕. 이거 국내에 처음 들어왔던 마블폭스예요. 아, 너가 마블폭스구나. 그리고 이 친구는 그 약간 다큐멘터. 네, 맞아요. 자연에 있는 자연에 있는 그런 여우 같이 생겼고. 네, 얘가 자연에 있는 애들이고 네. 얘는 개량된 애들. 아, 너 개량된 애구나. 잠깐요. 너도 서열 4위지만 너도 먹어야지. 얘 너 이거 소심해. 얘는 성격이. 북극 여우가 아무래도 네. 야생에서는 붉은 여우가 북극 여우를 잡아 먹어요. 아, 서로 좀 약간 네. 그런 존재구나. 그러다 보니까 덩치 크기도 있고 아무래도 활동성 크기도 있고 차이가 북극 여우가 더 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우 같은 것도 이런 거 분양하시나요? 네, 분양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멋있다. 꼬리가 대체적으로 다 똑같이 두껍구나, 여우는. 야, 왜 그래. 와, 이 친구들 이렇게 껴안고 산책 가거나 막 그러고 싶다. 껴안고 산책 가면 손 되게 따뜻해요. 아, 따뜻해요? 솔직히 여우 하면은 많이 포획을 해서 모피 생산한다고 그랬던 것들 보면 되게 마음이 아파요. 이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들 뉴스에 봤을 때는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나는데 이 친구들을 직접 기를 수도 있고 반려동물로서 같이 지낸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친구들이 그런 수모를 겪었다는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이거 보세요. 여기 되게 귀엽잖아요. 안녕. 우연치 않게 여기 와가지고 여우를 보게 됐는데 진짜 들어오길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안녕. 서열 4위 안녕. 난 서열 낮은 게 좋아. 아, 얘 되게 정간다. 눈치 보는 게 애절하네. 그러니까요. 얘 아까 엉덩이 계속 걸쳐 있다가 뭐 하면은 바로 들어가고 뭐 하면 뭐 하더라고. 오, 야, 제일 많이 나왔어. 아, 강아지 좋아해요 얘는? 아. 귀여워. 여기 위에서 보면 포메라니안 같아. 머리가 둥글둥글해. 자, 이 친구가 강아지 들어오면은 뛰어다닌대요. 강아지 등장. 안녕. 아, 얘 아까 오드아이 친구다. 야, 빨리 이 친구 좀 풀어줘. 서열 4위 좀. 어? 서열 4위 좀 풀어줘. 기분 좀. 야. 근데 저거 얘기 들었는데 얘네가 포메라니안 네, 그 다음에 맞죠? 허스키랑 포메랑 허스키랑 이게 만든 품종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되게 신기한 게 오드아이예요. 오드아이 신기하죠 여러분들. 같이 놀아주세요. 같이 놀아주세요. 네네. 와, 동물원 가서 이렇게 여우를 가까이서 보지
여러분들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을 전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와, 이게 사장님께서 애들 간식 되게 잘 챙겨주시는데 애들이 하나같이 순하게 이렇게 달려와서 하나씩 받아 먹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서열 순서대로 주시는 거죠? 와. 아, 난 꼬리가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막상 길러보면은 여우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 반 고양이 반 섞은 느낌이라고 그런 느낌이라고 하십니다. 어, 야, 너가 더 먹으면 어떡하냐? 우와. 오, 이제 냄새도 맡고 그냥 편안하게 있네. 응, 살짝 매달려도 돼. 아, 귀여워. 이거 유튜브 동영상에서 봤던 그 얼굴이 내 앞에 있었어. 그 여우 그거 얼굴. 네. 아, 귀여워. 날렵한 강아지 같다. 일로 와봐. 삑 삑 삑. 아이고, 내가 너무 웃긴다. 이렇게 여기 여기 허벅지 여기. 알았어, 하나 더 줄게. 아이고, 귀여워라. 너도 하나? 너도 좀만 하자. 좀만 올려봐. 옳지. 야, 너 왜 아빨 맛 하냐? 아빨 운동하는 거니? 어, 뒷발 나름 리듬 타네. 자, 시원하게 한번 타봐. 손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오, 야, 앉아랑 손이랑 하이파이브 다 하네요. 자, 손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옳지, 잘했어. 사실 여기도 여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쪽에도 여우가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그냥 붉은 여우, 딱 우리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여우가 생겼죠. 직접 번식을 한 친구인데 여기 서열 1위인 이 친구, 이 친구랑 안녕 하나 줄게, 수고했어. 이 친구랑 아까 부족했지만 리듬 타면서 이거 탔던 친구, 얘 친구가 수컷인데 이 두 마리에서 나왔던 친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우가 보통 이렇게 고양이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응가 대소변을 가리는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포스가 있으면서도 사랑이 많 포스가 있으면서도 약간 사랑스러운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오, 따뜻한데요? 네네. 와, 이거 수제로 만드신 거예요? 와, 여우 친구들한테 이렇게 피자 전용 간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주신다고 하시는데 벌써부터 냄새를 맡은 친구가 여기 왔어요. 아, 안녕. 어떻게 주세요? 보통 그냥 잘라주세요? 그냥? 자, 여러분들 제가 우리 여우 친구들에게 피자를 한번 줘볼게요. 이거는 수제 피자여가지고 우선 저는 서열 높은 친구들은 보통 잘 챙겨 먹으니까 서열 낮은 우리 서열 4위 친구한테 한번 줘볼게요. 천천히 먹어. 이것까지만 우선 먹어. 너 많이 먹다가 혼나겄다. 먹는 순간까지 눈치 보네. 자, 이거 먹어.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손에 묻은 이거 냄새 맡아보면은 진짜 그냥 딱 피자 냄새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와. 멋있죠, 여러분들? 자, 해서 오늘은 여우를 만나봤는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여기 놀러 오셔가지고 여우 많이 보실 수 있고 저도 오늘 그냥 얼떨결에 지나가다가 보여서 그리움에
딸려서 들어왔는데 와 굉장히 여기 이럴 줄 몰랐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고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음 편은 미어캣입니다. 야 여기에 딱 서열이. 아유. 자 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